여기 한평 대흥식당입니다. 한평읍에 있습니다. 야, 여기 와서 식당을 몇 년 하셨냐고, 한우 여기 비빔밥 한우 육회 몇 년 하셨냐고 물었더니 세상에 50년, 50년을 하셨답니다. 야, 숨이 헐떡 넘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요즘 디자인도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해놓고요. 정말 50년 된 집 같지 않지만은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평시장이 새로 지금 6월 달에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 전국 5대 한우시장이, 우시장이 한평에 있습니다. 이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대흥식당. 네. 한평 대흥식당. 네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네네. 한우가 맛있다고 소문난 곳이 한평이죠? 네네. 야, 한번 이쪽을 한번 보세요. 이모님. 네. 야, 여기 손님이 벌써 12시도 안 됐는데 네네. 막 몰려와가지고 네. 저 밖에 와서 지금 서가 계셔요. 네네. 몇 년이나 되셨어요? 저희 50년 됐어요. 50년? 네네.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이 부위가 무슨 부위죠? 여기 허벅살 부위예요. 박살. 박살? 네네. 야, 이렇게 해서 한 접시 얼마씩 받아요? 3만원입니다. 3만원? 네. 야, 끝내준다, 정말. 야, 근데 이렇게 착 달라붙었네. 네. 야, 저희 한평 한우는 이렇습니다. 예. 이모님. 네. 내가 손님 많이 몰아다 드릴 테니까. 네네. 장사 잘 하셔가지고요. 네. 우리 한우 농가도 좀. 네.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평. 읍에 있는 대흥식당,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집입니다. 50년. 여기 한평에 한우 육회 비빔밥 골목 앞에 있는 카페하우스입니다. 청년이 창업한 곳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정부에서 많은 지원도 해주는 모양입니다. 아주 소호라는 뜻은 적은 자본으로 자기 집이나 소규모 공간을 사무실로 하고 주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행태이긴 한데 이렇게 카페하우스도 소호 창업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재미있습니다. 여기 한평, 이렇게 한평 작은 촌락인데 여기 이런 곳에 이렇게 깔끔하게 카페를 차려서 영업을 하고 계시네요. 한평에 오니까요, 김부각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이 카페, 거북이와 경주 이 카페를 직접 설립하셨답니다. 야, 이게 참 김부각, 이거 맥주 안주, 또 막걸리 안주, 소주 안주로 그만이죠. 그리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영양, 물론 말할 필요도 없고요. 고추 부각도 만들고, 그 다음에 브로콜리 김부각도 있고, 야, 이 뭐 배씨는 없나? 이 뭐 다들 김씨만 있네. 그게? 마지막은 김씨입니다. 예, 다 김씨네요. 예, 예, 김부각, 고추 김부각, 브로콜리 김부각, 밤 단호박 김부각, 예, 김부각이 많습니다. 정씨도 있고, 방씨도 있고, 뭐 다 있던데 왜 딱 하필이면 김씨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김부각 맛있습니다. 여기 김부각 제품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하시고요. 김부각도 사시고, 단호박. 여기 한평에서 나는 단호박, 부각, 브로콜리, 고추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부각들 많이 좀 사십시오. 전형적인 건강식품입니다. 야, 거북이와 경주, 암경주 정지선입니다. 아, 그렇구나. 뭐 두 내외분이시구나. 아주 미남자가 계시다 했더니 반딧불이 숨쉬는 청정 한평에서 농사지은 재료로 저희 부부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이야, 참 아주 감성에 호소하는 이런 또 글을 남기셨네요. 그림도 아주, 이것은 판화인가요? 네, 맞습니다. 판화. 네. 예, 여러분 오셔가지고 여기 이 두 내외분 한번 만나보세요. 아주 커피 맛이 절로 날 것 같습니다. 거북이와 경주, 안경주 대표님이신데 청년 창업자라고 하십니다. 이 소창업의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깔끔한 미남이시네요. 네. 이거 창업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지금 여기 오픈한 지는 지금 딱 3개월 됐습니다. 오픈한 지 3개월. 네. 오픈하자마자 네. 그 코로나인가 뭐 택시인가 뭐 그것 때문에 애를 네. 좀 태우셨죠?
많이 애태우고 예, 있습니다. 코로나 이제 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뭐 그 조그만한 그 코로나한테 우리 못 이기면 안 되죠, 그죠? 네네, 돈 많이 버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한우 골목, 한우 네. 여기 비빔밥 골목 아주 유명한 골목이죠? 네, 맞습니다. 예, 제가 한 평으로 사람들 많이 불러 모을 테니까 네네. 여기 오시면 한우 비빔밥 먹고 여기 카페 거북이와 경주 여기 이 집에 와서 여러분들 그 저 배대열의 세상 만사 여러분들 오시면 이 집에 와서 꼭 그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 배대열의 세상 만사 고객들이 오시면 좀 더 특별히 잘해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흥식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소고기 그러니까 소 육회 비빔밥 골목에 있는 카페인입니다. 야, 정말 인테리어도 이렇게 깔끔하게 화이트 색상입니다. 야, 꼭 저기 지중해 연안 그 끝 골목에 있는 거기 그 어떤 스페인이나 그런 나라에 지금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여기 카페인 여기 내부 아 정말 깔끔합니다. 주인 성격이 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깔끔한 곳에서 여기 소고기 육회 소 육회 비빔밥집 골목 비빔밥 골목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요. 지금 몇 년이나 하셨어요? 이제 1년 차 됐어요. 1년 되셨어요? 여기 한 평에 소 그러니까 육회 비빔밥 골목 있구죠? 네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카페인 2층에 전망도 매우 좋고 그러던데요. 여기 이 집에 손님들이 많이 밀려 터지게 제가 힘을 좀 보태드리겠습니다. 네네. 오시면 좀 잘해드리세요. 배대열의 세상 만사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네네. 보고 오시면 좀 더 잘해드리세요. 네네. 반갑게 아는 척도 해주시고요. 정혜인 대표님 여기 전화번호 010-2525-4230 한평 한우 육회 골목 한우 육회 식당 골목입니다. 화랑 식당 이 주변 분들 말씀이 원조라고 그러시네요. 60년 전통이라고 합니다. 60년 전통 할매집 언능 오시오 그러셨는데 여기 지금 얼른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한우 비빔밥 거리입니다. 한우 비빔밥 거리 이 집이 원조라고 그러시네요. 여기 할매집입니다. 할매 비빔밥집 할매 자, 선지국이죠. 지금 이거 선지국인가요? 네네. 예, 선지국 이렇게 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밥도 보이고요. 여기 아 이 집 녹그릇을 쓰고 있습니다. 녹그릇 이 녹그릇이요 세균 그리고 코로나19 이런 거 붙으면 바로 죽어버린대요. 녹그릇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이 바로 녹그릇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이시죠? 예, 예. 내가 저기 밖에 간판만 보고 예. 60년 되었다고 방송에 지금 올렸는데 네, 네. 실제 70년 되었다고 그러시네요. 예. 저희 엄마가 6.25사변 전부터 1950년 전부터 하셨어요. 아, 어머니께서 네, 네, 네. 그 어머니는 생전 돌아가시고 네, 네. 야 정말 멋있습니다. 네. 네. 야 이렇게 육회를 먹으니까 더 건강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한평에 예, 원조 네. 터줏대감 집이죠? 네, 맞아요. 예, 제가 보도 잘 해가지고 한평에 손님들이 바글바글하게 좀 해드릴게요. 네, 배대열의 세상 만사 네, 네. 이 방송 보고 오시는 분들 네, 네. 여기 육회 한 점이라도 더 드리시고 네, 네. 친절하게 해드리세요. 네, 네. 제가 잘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한평입니다. 한평읍에 한우 골목 한우 비빔밥 골목입니다. 만복식당이네요. 전화번호 010-9216-1170 만복식당. 이야 이 아주머니 정말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이 음식점 경업이 한 30년 20년? 20년 정도? 농무집생활 22년 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식당 영업은 한 이제 한 8년 오래군요. 예, 그럼 한 30년 하신 거네요. 30년 가까이 하셨다. 그러면 뭐 손에 다 익으셨겠어요. 지금 뭐 점심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손님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거 방송 잘 해드릴 테니까 방송 보고 오시는 배대열의 세상 만사 보고 오시는 분들 특별히 좀 잘해드리세요. 네, 네. 제가 손님은 많이 오도록
오시도록 이렇게 유도해 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한평 한우 비빔밥. 육회 비빔밥, 한우 육회 비빔밥 골목에 경복궁입니다. 여기 아웃테리어가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풍스럽게요. 1층, 2층, 3층에까지 간판이 걸려 있는데 육회 비빔밥 전문점이네요. 경복궁. 야, 이게 나라 정자가 서여 있는 거 보니까 이 집 성씨가 아마 정신 것 같습니다. 야, 여기 MBN TV에도 방영이 되고 우리 베데르 세상 만사 보시면 더 많이 손님이 오실 건데. 자, 안녕하세요, 경복궁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런데 작년에 네네. 뭐 엄청난 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무슨 상을 받으신 거예요?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 단품 요리 경연대회 대상 받았습니다.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 네. 단품 요리 경연대회 대상. 대상. 네. 야. 요리하면 아무래도 우리 전라도인데 네네. 전라도 그 요리에서 네네. 대상을 받으셨다 그러면요 네. 이거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베데르 세상 만사에 아주 타이틀로 크게 한번 내가 띄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기 올해 실례지만 연세가 지금 53입니다. 쉰 53, 53살. 네. 야, 근데 이제 뭐 한 30대 후반쯤으로 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팔팔합니다. 팔팔합니다. 이 육회 많이 드셔서 이런가요? 네. 한평 육회 정말 유명하던데 네네. 한평 한우. 네네네. 제가 한평 한우까지 막 싸잡아서 확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네. 한평 한우 인기가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경복궁 사장님이십니다. 정경복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키도 크고 미남이시다. 대단하시네요. 몇 년이나 하셨어요? 지금 식당 맡아 오십니까? 예예. 예, 몇 년? 지금 4년, 만 5년 되어갑니다. 만 5년? 예, 예. 그전에는 뭐 음식하고는 관련 없는 일 하셨고요? 예예. 예. 야, 그런데 참 전 셈이 납니다. 이렇게 요리 잘하는 부인 옆에 두고 같이 사시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제가 내가 이 취재 다 맞춰놓고 네, 네. 손님이 바글바글 해지면 제가 와서 소주 한 잔 같이 합시다. 네, 네. 예, 소주 하세요? 네, 네. 예, 제가 술 한 잔 같이 마시러 올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평 육회 비빔밥 하는 그 안쪽 골목 안쪽 끝쯤에 있습니다. 육회 비빔밥을 하는데요. 낙지 비빔밥하고 이렇게 융복합을 했다고 합니다. 낙지 마당이라고 이름은 붙였는데 소고기 육회 비빔밥, 그 다음에 낙지 비빔밥, 소낙 비빔밥이 바로 소고기하고 낙지 비빔밥입니다. 연포탕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연포탕은 낙지를 가지고 맑게 끓인 국을 연포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낙지가 여기 식당 안에 한번 보세요. 이 인근 여기 영광 앞바다 바로 한평에서 머지않은 영광 앞바다에서 잡은 이 낙지들입니다. 무안하고 바로 이어져 있죠. 이 낙지를 가지고 연포탕도 끓이고 그 다음에 낙지하고 소고기 소낙 비빔밥이라고 이 집에서 하고 있네요. 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낙지 마당이라고 예. 이름이 붙었는데 근데 저 소낙 비빔밥은 예.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소고기하고 예. 낙지하고 같이 예. 비빔밥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소낙지 비빔밥이에요. 소낙 비빔밥. 예. 예. 손님들이 좋아하시죠? 예. 예. 소고기하고 낙지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삼육이라고 하죠. 네. 아삼육. 예. 아, 야, 이렇게 딱 이제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죠. 맛이. 예. 근데 아삼육은 표준어는 아니니까 예, 예. 약간 그 비표준어에다가 속어로 쓰는 거니까 예, 예. 그런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기 음식점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여기 낙지 전문점만 하고 있는 것이 20년 딱 올해 20년. 20년. 야, 2000년 들면서 이거 하셔가지고 20년 되셨네요. 예. 예. 지금 요즘 올해 장사는 좀 어떠세요? 올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활동을 들으시니까 예. 손님들이 좀 아무래도 좀 적죠. 예, 이제 코로나도 거진 잡혀가고 하니까 예. 손님들 앞으로 많이 오실 거예요. 예. 제가 이 방송 나가고 나면 많은 분들이 문의도 오고 또 찾아오실 거니까요. 예. 좀 더 특별히 친절하게 잘해드리세요. 예, 예. 제가 열심히 홍보해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신성일 대표님이십니다. 010-7175-8808 여기 단체로 오셔도 주차장도 좋고요. 오시면 이렇게 홀도 누르고 하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한 평에 일부러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드시려고 그러면 음식하면 남도고 남도 음식하면 또 한평 낙지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평 한우 여러분 여기 한평 육회골목에 왔는데요. 바로 시장이 인접해서 그런지 이렇게 이 지역 특산물 야, 이 아이들 주목만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야, 이 뭐 마늘 엄청 굵습니다. 이렇게 마늘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차에 듬뿍듬뿍 실려 와가지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야, 마늘 팔러 오신 거예요? 예. 예, 올해 마늘 그 값이 어때요?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마늘 값이 올해 비싸요, 싸요? 그런데 모른다고요. 이제 주문 주는 대로. 아, 주문 주는 대로.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 올해 마늘 농사 잘 지으셨어요? 올해는 마늘이 풍년이에요. 흉년, 풍년, 풍년. 저 좀 보시고. 저 마늘이 풍년인데 올해 마늘 값은 어떠세요? 마늘 값은 작년에 절반 정도. 절반. 그러면 이거 한 접이라 그러나요? 100개. 네. 상품 100개 한 접에 얼마 정도 해요? 12,000원, 14,000원. 12,000원, 14,000원. 예. 그래도 올해 풍년이 들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낫죠. 하여간 제가 서울에서 마늘 소비가 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볼게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기영이요. 황. 장. 장. 기. 희. 기. 기. 영. 장기영. 아, 옛날 그 한국일보 사장님이 장기영 씨였는데. 그렇죠? 예. 제가, 근데 올해 연세는 어떻게 되셨죠? 저 마흔이에요. 마흔. 결혼하셨죠? 예.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장기영 선생님. 여러분, 한평 마늘 상회입니다. 한평 직거래 장터. 택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마늘, 고추, 양파, 뭐 잡곡, 장석용 대표님한테 여러분 전화 좀 많이 하셔가지고요. 택배 좀 하세요. 배대열의 세상 만사 보시고 이렇게 전화 주시면 잘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저기 장 사장님. 네. 잘해 주실 수 있죠? 네. 저 약속하셨습니다. 네. 저 엄지 한번 척 해보세요. 이 집, 이야, 마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늘. 여러분 좀 주문 좀 하세요. 많이 좀 주문하세요. 마늘 먹으면요. 코로나 이거 다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양파도 좋고요. 옛날부터 오신 채가 마늘, 양파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시장 마늘 상에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아드님하고 같이 하시는데요. 이 마늘 한번 보세요. 얼마나 토실하고 이 밭에서 뽑은 다음에 한 3일 내지 4일 동안 그 땡볕에서 말린다고 해요. 말려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순도 다 말라버리고 이러는데요. 말릴수록 마늘은 매워지고 단단해지죠. 여러분 많이 좀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라남도 한평 한우로 유명한 한평시장에 왔습니다. 한평시장 바로 새 시장 입구에 있는 여기 시장 고추상회입니다. 시장 고추상회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시장 고추상회 010-5113-8958 입니다. 여기 적양파 붉은 양파가 훨씬 더 맛도 좋고 가격도 좀 비싸지만은 폴리페놀이나 이런 것이 훨씬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기 노란 양파도 보이고요. 야, 마늘 지금 철입니다. 양파 마늘 다 철인데 올해 마늘 풍년이라고 해요. 코로나19를 이기는 바로 비결이 양파 마늘 많이 드시는 겁니다. 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여기 지금 고추, 마늘, 양파 이거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한 30년 되었어요. 30년. 네. 야, 그러면 이제 뭐 단골도 많이 잡히셨겠어요? 지금 택배도 다 해드리죠? 네, 택배가 많이 올라가요. 예, 제가 서울에 가서 방송 잘 해드리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택배 주문 많이 올 거예요. 네. 잘 해드리세요. 네. 네. 배대열의 세상 만사. 저 구독자 여러분 잘 지금 오늘 제가 한평에 왔습니다. 전라남도 한평. 한평. 야, 한평 하면요, 여러분. 나비식당이라고요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나비식당을 취재하면서 보니까요 한평의 나비축제 그 유명한 나비축제가요
무려 16년이나 지속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나비 축제를 취소했다고 하는데 마냥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이 나비 식당에 와서 제가 딱 생각이 나는 게 아 나비 축제가 있었지 그 생각이 착 나네요. 이 나비 식당 이거는 제발 낙지 이거는 큰 낙지 큰 낙지 한번 보세요. 낙지들 이렇게 자연 낙하 물을 자연 낙하 시키면서 이렇게 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 엄청난 지금 낙지들이 지금 요즘 잡히는 시기인데요. 여기 함평 나비식당입니다. 시장통 육회골목 바로 나비식당인데요. 이 집에는 낙지를 같이 쓰고 있어요. 우리 주인 마님께서 이렇게 능숙한 솜씨로 낙지를 지금 저렇게 조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낙지 머리를 싹둑 잘라버렸는데도 지금 꿈틀꿈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잔인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정말 와 근데 사모님 인상으로 봐서는 전혀 그렇게 못하실 것 같은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잠깐만요. 제가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몇 년이나 하셨어요? 2년째 접어듭니다. 2년. 네. 아 그런데 솜씨가 아주 2년치 솜씨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낙지 여기 육회 네. 위에다가 네. 낙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꾸물럭꾸물럭 합니다. 야 여기 참기름에다가 참깨에다가요. 이렇게 해서 얼마 받죠? 6만 원, 8만 원. 예 한 접시에. 6만원, 8만원 받는답니다. 이건 얼마짜리예요? 6만원짜리랍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뭐 한 서너 분이 소주 뭐 몇 병은 금방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모님? 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한평 육회 비빔밥 골목 목포식당입니다. 야 여기 오니까요 한평 생비빔밥 생이라는 것은 생고기를 쓴다는 겁니다. 소고기, 생고기. 여기 18곳이나 있네요. 이 생고기 비빔밥집이. 다른 식당들은 발을 붙이질 못해요. 생고기 하나만. 여기 이렇게 한우를 금방 잡아온 거 지금 이렇게 조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썰고 앞에다가 이렇게 육개 비빔밥. 여러분 여기 녹그릇 아시죠? 녹그릇. 여기 한 그릇에 이렇게 많은 소고기를 듬뿍 넣어주시고 8,000원씩이래요 8,000원 선짓국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선짓국 이거 잡수면 힘나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이 집 목포식당 오면서 간판부터 다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몇 년이나 하셨어요? 아 저희가 한 지가 31년 됐고요. 예. 이 앞전 고모님이 하실 때가 지금 83년 됐습니다. 83년? 예예. 이 식당을 하신 지가? 예예. 야 83년 내가 식당을 취재하러 수백 곳을 다녔는데 83년 된 집은 오늘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교수님들도 오셔서 대단하시네. 이렇게 육고기를 직접 장만해가지고 예. 다 내고 하시는데 즉 단골 고객도 꽤 많으시겠어요. 네, 굉장히 아까 제가 손님이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예, 아까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저쪽에 좀 갔다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예예. 정말 올해 코로나도 이 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한 평은 워낙 살기가 좋아서 예. 그런 것도 없어요. 코로나도 없어요. 예예. 제가 보도 잘해 드릴 테니까 손님이 더 많이 오시더라도 감사합니다. 인상 뿌리지 마시고 잘 좀 해드리세요. 그렇죠. 예, 배대열의 세상만사 고객들 무섭습니다. 예. 엄청나게 오실 거예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는 한평 한우 육회 골목 초록식당입니다. 오늘 이 집 마지막 아마 촬영지가 될 것 같은데요. 한우 비빔밥 거리입니다. 한 곳에 비빔밥 가게만 18곳이 있습니다. 한우 육회 비빔밥만 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만 찍겠습니다. 고객들 얼굴은 찍을 수가 없고 신발만 봐도 여러분 이 집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신발이 막 주렁주렁합니다. 지금 여사님 안녕하세요. 야 멋집니다. 저
올해 실례지만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56세입니다. 65세. 65세. 네. 아, 56세 같다. 꼭. 그런데 이 음식점 몇 년이나 하셨어요?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35년 이상. 35년 이상요. 예,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금년에 혹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 애로가 없었어요? 조금은 탁이 있었어요. 조금은 있었어요. 예, 저 앞으로 손님 많이 오실 거예요. 제가 배대열의 세상 만사를 통해 가지고 이 집 넓게 알려드릴게요. 널리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이모님 미인이신데 나이 든태가 하나도 나지를 않아요. 예, 한평 한우 먹으면 이렇게 됩니까 다들? 아, 그러죠. 많이 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울에 가서 보도해드리면 손님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우리 그리고 배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한평 한우 아주 유명한 곳이니까요. 일부러 오셔야 됩니다. 여기 지나가다 들리지 마시고 일부러 오셔가지고 이때 꼭 좀 들러주세요. 우리 이모님 얼마나 선합니까? 그리고 배대열의 세상 만사 보고 오시는 분들 좀 육회 한 점 더 드릴 수 있죠? 예, 예. 약속하셨으면 이렇게 한번. 야, 손 다시 한번. 너무 예예 예. 언니, 멋집니다. 동생, 예, 동생까지 네. 오셔가지고 네. 야 복둥이 아, 동생 예 많이 보내드릴게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나비의 꿈입니다. 나비의 꿈. 나비가 무슨 꿈을 꾸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은 낙지 연포탕, 낙지 회무침, 낙소 비빔밥, 낙지와 소고기 비빔밥입니다. 낙지 비빔밥을 하고 있는데요. 나비의 꿈입니다. 나비의 꿈, 참 이름도 고상하십니다. 나비의 꿈. 이 집은 낙지가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소고기 육회도 당연히 하고요. 여기 지금 시장통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예, 박주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낙지의 꿈, 참 이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나비의 꿈. 나비의 꿈. 야, 나비가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굉장히 어떤 소설 속에, 시 속에 나오는 그런 단어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음식점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되었습니다. 10년. 제가 홍보 잘 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배대열의 세상 만사 보고 오시는 고객님들 잘 좀 대해드리세요. 네. 제가 잘 보도해드릴게요. 네. 여기는 참 흑일점이라고 하던가요? 흑일점입니다. 흑일점. 여기 한평 여기 한우가 아주 유명한데 여기 검은 돼지, 흑돼지가 또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검은 돈 식육식당 061-323-9229 농장에서 직접 길러다가 이렇게 판다고 해요.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은 돈. 야, 어찌 보면 검은 돈, 이 무슨 뭐 마약 밀매한 돈도 아니고 검은 돈입니다. 검은 돼지라는 뜻이겠죠. 이름이 검은 돈인데요. 검은 돈이 이게 뭐 검은 원유를 팔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마약을 팔아서 검은 돈이에요? 아니면 흑돼지를 팔아서 그런 거예요? 흑돼지를요. 흑돼지를. 네. 근데 소문에 직접 길러가지고 흑돼지는 다른 하얀 돼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그 키우기가 좀 더 그러니까 어렵고 말하자면 고기 근 무게도 덜 나간다고 그러던데 그 왜 그 방법을 고집하세요? 동생들이 고집 좀 세요. 그래 우리는 뭐냐면 국산을 좋아해요. 여기 아직 공사가 약간 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웅장한 건물이 보이시죠? 이것이 한평 재래시장을 이거 전부 현대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넓은 중앙 통로를 지금 비롯해 가지고 가게들이 쭉 있고요. 한 몇 개 가게 몇 개죠? 가게 40여 개. 그리고 여기 배수구도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은 농산물 코너, 저기 왼쪽은 수산물 코너라고 합니다. 이야, 이렇게 세심하게 노점하시는 분들까지 배려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배수로. 지금 오늘 이렇게 시멘트 콘크리트를 지금 마지막 양생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이것이 한 달 내로 완성이 되면 여기 한평은 전혀 새로운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평 재래시장을 이렇게 현대화 시키는
1등 공신이십니다. 장철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게 개장하는 게 언제라고 그러셨어요? 6월 15일경에 준공이. 예. 이제 이것은 6월 15일경 준공이 되는데, 그러면 상설시장이 되는 거예요? 상설시장과 오이시장이 복합형으로. 예, 혼용. 네, 예. 혼용. 그래서 상설시장도 되면서 예. 오일시장은, 오일장날은 2일 7일이 오일장인가요? 예, 2일 7일이랍니다. 2일 7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평은 양파도 많이 나고 마늘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수산물도 많이 나는 곳입니다. 바다가 또 접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이곳에 한번 꼭 와 주십시오. 이제 한 불과 20일 남짓 남았습니다. 그 지금 수고를 많이 해주신 우리 장철 회장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세월의 세상 만사 구독자님들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평시장 상임회장 장철입니다. 한평시장이 정부 지원과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설이나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평시장은 옛 명칭이 한평오이시장에서 국민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한평천지 전통시장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입니다. 한평만의 수석, 풍부한 수산물과 한평들녘에 친환경 농농단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이곳에서 판매될 예정이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한평의 유명한 비빔밥도 한 그릇 잡숴보시고 한평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한평시장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배대열의 세상만사 고객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네. 우리 장철 우리 회장님이신데 이제 한평천지 전통시장? 네. 예, 한평천지 전통시장으로 개명을 합니다. 이번에 새로 개장을 하면서요. 여러분 많이 좀 들러주십시오. 6월 15일경으로 개장 일자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예.